우리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고, 그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돼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이 고등어인데, 고등어 자반이에요. 자반. 자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을 사다가 이렇게 이제 구워주시면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그냥 밥을 다 먹어요. 그거 하나로. 근데 그냥 고등어 말고 그냥 고등어 자반. 근데 고등어 자반도 이제 이렇게 뭐 저희 입사람보다 무스로 넣고 막 이렇게 물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는 아직 고등어에다 물 집어넣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구워야 돼. 그냥 구우면 그냥 오잖아요.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김치 하나랑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등어나 이렇게 생선을 잡으면은 잡아가지고 죽잖아요, 생선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습니다, 생선이. 거기다 소금을 쫙 뿌려놓으면 어때요? 예? 썩지 않죠, 고등어 같은. 고등어에 탁 이렇게 자반이 돼가지고,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맛도 있어요. 맛도 굉장히 맛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미료가 돼서 맛을 내게 한.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어느 나라에 이 어둠을 굉장히 싫어하는 왕이 있었다 그래요. 어둠을 싫어해요. 근데 밤만 되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군사들을 다 풀었어요. 군사들 다 풀어가지고 이 어둠을 다 칼로 그냥 내리쳐 죽이라 그랬어요. 밤만 되면. 그랬더니 그냥 군인들이 와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밤마다 칼을 휘두르. 어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안 죽겠죠. 칼을 막 휘두른, 예? 이 어둠이 안 없어지니까 막 왕이 분노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 왕자가, 지혜로운 왕자가 촛불을 하나 켜들고 아버지 방에 싹 이렇게 아버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칼로 내려쳐도 안 없어지던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정호승 씨가 쓴 울지 말고 꽃을 보라는 에세이집에 나온 우화입니다. 우화. 어둠은 싸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찰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을 막 그냥 멸수생한다고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어둠을 몰아나는 세상의 빛이라. 2016년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소금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직설법이라 해요. 직설법.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소금이 되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죠. 예, 이게 직설법과 명령법, 제가 한번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미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귀해가지고요,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이 월급을, 봉급을 줄 때 어떨 때는 돈으로 안 주고 소금으로 줄 때가 있었다래요. 소금으로 봉급을 줄 정도로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값이 쌌는데, 이 소금이 영어, 이
라틴어로 살랄룸, 살랄룸이에요. 살랄룸. 살랄룸인데 여기에서 영어에 셀러리가 나왔습니다. 셀러리. 셀러리가 월급이란 말이잖아요. 셀러리맨 그러잖아요. 그 셀러리라는 말이 라틴어의 살랄룸,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소금. 소금을 옛날에 월급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 셀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메타포로 사용했는데 이 소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다. 이게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일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어떤 학자는 레위기 2장 13절에 근거해서 이 소금이 희생제사,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희생제사 할 때 이 소금을 뿌리는데 희생제사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열왕기하 2장 19절 23절 말씀 엘리사의 행동에 근거하여 소금의 정화 기능, 그 더러운 물이 나는 소금에다 샘물에다 소금을 탁 뿌리니까 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연관시켰고, 또 어떤 사람은 욥기 6장 6절에 근거해서 소금의 조미료 기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하여튼 랍비 문서에서는 지혜라 그러고, 하여튼 뭐 이외에도 소금 우정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은유로,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해석이,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죠. 굉장히 많은 그 주석이 다양합니다. 아, 그럼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학자들이야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습니다는 그만이지만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 그런데 오늘 13절 문맥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뭐 문헌을 찾아가지고 소금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어휘는 그 어휘가 사용된 문맥 속에서 이해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맥 속에서. 이게 컨텍스트라 그러죠. 이 텍스트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13절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소금이 뭐와 관계되냐면 짠맛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죠? 13절 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의 어떤 은유, 뭐 비유적인 그런 것으로 소금을 썼기보다는 소금과 짠맛, 이 짠맛과 관련돼서 쓰여졌어요. 본문에 보면. 그죠?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짠맛이 강조되고 있어요. 짠맛이.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문맥을 떠나서 막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짠맛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이 소금의 짠맛, 즉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고유한 특성, 혹은 그 고유한 용도, 그것과 관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서 뭐 이게 희생제사니 우정이니 평화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은. 자, 그러면 1세기의 청중들이 어떤 소금의 그 특성이라든가 소금의 어떤 그 용도에 대해서 뭘 생각했을까요? 첫째, 소금을 어디다 썼을까요? 짠맛.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맛을 내는 이 두 가지가 소금의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소금 그러면 짠맛, 그러면 그 짠맛이 우리에게 주는 게 조미료하고 이 부패 방지. 예, 이 두 가지 기능으로 그때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가 돼야 된다. 방부제라 이 말이에요. 방부제.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계속해서 죄악으로 어떻게 돼? 부패에 썩어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사회의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부패 지수로 생각하면은 후진국가예요. 후진국가. 저 멕시코 같은 나라는 하여튼 이게 얼마나 썩었는지 여기 부정부패가 돼가지고 이 경찰서장도 마약사범한테 암살당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시장 여성이 시장이 돼가지고 부패와의 전쟁, 예? 부패와 전쟁,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가 시장되고 그날 암살당했어요. 그날.
이 마약 사범들한테 그날 암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 부패가 심해지면 그 정도까지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도 못하죠. 뇌물과 뭐 이런 뭐 이 썩은 게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심지어는 종교 분야 안에까지도 이 부패가 굉장히 심한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 부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계속 가는. 하여튼 인간이 얼마나 이 악한지 인간이 가는 곳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어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쉬다 오고 한 달만 찾아가면 거기 쓰레기 더미가 돼요. 다 망가져. 자연도 훼손되고 다 망가져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오늘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선은 먼저 소금이다. 여러분 정체성이 소금이에요. 소금. 바닷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 바닷물에는 강물에서 다 강들이 흘러들어가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면. 그 흘러가면서 온갖 더러운 물, 오염된 물들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 바다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안 썩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야 되는데 바닷물은 썩질 않아. 왜 안 썩을까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있어서 안 썩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에 소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3%라래요, 3%.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에는 아무리 더러운 시궁창물이 들어가고 오염된 물이 들어가고 벨르묵에 다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정화돼요. 깨끗하게. 뭐 때문에? 소금 때문에. 몇 프로? 3%. 3%.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2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20%. 하여튼 이제 이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 불리기 뻥튀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 1,000명 모이면 바깥으로 말할 때는 한 5,000명 모인다 그러고 뭐 4,000명 등록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뻥튀기가 너무 심해요. 카톨릭은 오히려 교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적어요. 그건 나이롱 진짜 안 세는 것 같아요. 정직해요. 개신교는 정직하지가 않아. 이런 데에서도 벌써 이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이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20%라고 한다. 20% 안 되고 한 17, 8%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소금들이 있으면 당연히 3%만 있어도 이게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정화가 되지 않아. 정화가. 오히려 그 소금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도 마찬가지. 거기도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거기도.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소금. 소금 어때요?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 짠맛이 뭐 예수맛. 예수의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썩어가는 여러분 주변을 소금은 그냥 여러분이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짠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조미료,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까요?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쳐넣어가지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죠. 너무 많이 나트륨이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저도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벌써 팍 올라가더라고. 옛날에 굉장히 짠 걸 좋아했는데 난 짠 걸 이제는 고통스러워서 못 먹겠어요. 자꾸 줄이다 보니까 너무 신 거 근데 너무 쓴 거 못 먹죠 또. 그게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데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패도 방지하지만 이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갑질하는 세상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야락한 자를 누르고 착취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가지고 이 맛을 잃은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살만 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소금이다. 그래 놓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잃으면. 잃을 수 없는데 과학적으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인 이상은 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과학적으로 뭔가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있죠. 예? 여호수아가 탁 싸우는 태양이 말이죠. 저쪽에 탁 우리 눈에 볼 때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저 여호수아가 기도하다 뭐라 그랬어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대단하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왜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태양이 멈추게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지만 무식한 짓이에요. 무식한 짓. 예? 그 당시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지동설을 안 게이 중세에 와가지고 알게 된 건데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태양.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지구야 멈춰라 했으면 저 미쳤나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을 모르고 뭐 막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이 잘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소금이 사해 바다에서 나왔답니다. 사해 바다. 사해 안 가봤지만 거기 소금물이 너무 뜬대잖아요. 그냥 사람이. 에?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거기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뜬대 그냥. 에? 저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해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답니다. 불순물들이. 그래서 이게 증발을 다 이렇게 이제 소금을 만들어 증발을 시키면은 그 다른 광물의 결정체들이 소금과 이렇게 섞여 있대요, 거기. 근데 어떤 거는 색깔이 그 하얘가지고 소금 같대요, 소금. 겉으로 볼 때는 소금 같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사소금이에요. 근데 소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맛을 보면은 어때요? 소금은 짜고 얘네들은 짜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걸러내가지고 갖다 버려. 그런 거 아무 시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발꾸지나 댕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한 것인데 그런 배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틀렸냐 어쨌냐 하는 이런 오히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 물이 아마 석회석 이렇게 굳으면 하얘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LA 가도 물이 석회석에서 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하얘요. 수돗물이. 그래서 그냥은 못 먹고 수돗물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필터를 팔아요. 우리 정수기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먹는데 필터를 이렇게 수도꼭지에 걸어 놓으면 거기 걸립니다. 이렇게 다 석회석은. 싸요. 별로 안 비싸. 물이 싹 나온 고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물은. 석회석 걸러내고. 그런 하얀 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소금하고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유사소금이에요. 유사소금. 그냥 그건 짜지 않기 때문에 걸러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이 맛을 잃은 이 말이 진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서 밝게 던지면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유사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소금이. 소금이 아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소금인 것 같은데 소금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짠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 부패를 방지시키지 못하겠죠. 맛을 내지 못하겠죠. 소금이 아니에요. 밖에 버립니다. 밟힙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 교인들은 유사소금이 새벽기도 나오면 유사소금이 어디 있겠어요. 2016년도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가셔서 썩어가는 세상을 여러분 때문에 그 세상이 멈춰지고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그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빛은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여기 빛이 꺼면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제가 여기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여기 이제 기도는 여기 올라와서 하러 올라오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이패드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추면 앞이 비쳐요. 맨 처음에 그냥 올라오는데 걸려가지고 스피커에 걸려가지고 우리 사람 나가 떨어졌어요.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딱 비치면은 싹 비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 하잖아요.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어두워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없대,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무지, 어두움, 죄악으로 인한 어두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 인한 어두움. 거기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어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을 탓해. 이 세상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뭐 저도 가끔 그런 말 하지만 주님 깨닫게 하세요. 네가 빛이 되면 되지 않느냐. 네가 빛은 들어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 여러분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 그때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둡게 살았어. 막 이것도 해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근데 여러분 빛이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서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빛 하나 때문에. 예. 빛이 되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등불은 켜가지고 등경 아래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안에다가 감춰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위에다 둬야지. 위에다 꺼내놔야죠. 그래야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셨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따 직장에, 시장에, 사업의 현장에 거기 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잔뜩 있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요. 같이 어둡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면 뭐가 돼야 돼? 이제는 세상의 빛. 등경 아래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높이 달아가지고 비추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을 빛으로 만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만들어놨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나가서는 같이 어둠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빛으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빛이 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 됐어요. 어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오히려 이 세상을 깜깜하게 하는 어둠이 교회 자체가 어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빛이니까 에? 빛이에요. 그냥 가면 환해져야 돼.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진리의 무지에 있는 어두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진짜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16절에 이렇게 감당을 하라 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빛을 비추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빛을 비추는 것과 뭐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개념이 강하죠.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죠? 뭐가 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대로. 이런 것을 옛날에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했어요. 자연법.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담배 피는 애도 있고 술 먹는 애도 있고 몇 명이 모여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왕따시 키우는 애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착하게 살아라 했으니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요. 왕따 당하는 애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또 거룩하게 사는 걸 의미해요. 거룩하게. 이 세상의 술과 음란과 이런 문화에 찌들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거. 어떤 집사님에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2016년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거룩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눈만 뜨고 컴퓨터만 키면 거기서부터 막 죄악이 몰려와요. 죄악 세상이. 거룩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가지고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2016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밑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이 기름을 공급받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기름을 채워주시면 여러분이 기름이 충만해가지고 여기 세상에 빛이 일주일 동안 빛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주 오셔야 돼. 공예배도 오시고 기도하셔서 새벽마다 오시면 더 기름이 충만해. 예. 2016년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소금입니까? 내가 가 있는 곳에 나의 이 짠맛 때문에 이 세상이 정화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빛입니까? 내가 간 곳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환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기도를 마치고 오늘부터 직장에, 시장에, 동네에, 가정에 돌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